지금 여기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고무 링 타입이었는데 그 고정이 더 단단하게 그러면 요거만 그냥 바꿔서 하면 쓰는 거예요? 요거 뒤쪽만 요거만 바꿔서 제가 업그레이드 해놓은 하는데 따로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니? 10만 페어링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이 페어링이는 다양성 마이크라 이런 게 같이 지금도 가능하고 앱에서도 페어링이 가능해서요. 이제 뭐 양이 청력이 다른 분한테 M이나 SP, 아니 SP나 UP를 피팅하실 때 기존보다 더욱더 간편하고 그전에는 이제 한쪽 피팅하기, 한쪽 피팅하기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공식 피팅이 가능하고 등급이 달라도 같아야 되고 사이즈가 네, 배터리 시간, 충전 시간고. 네, 충전 시간 안 되고요. M과 SP, UP 세 끼리 동일 등급끼리만 페어링이 가능해요. 동일 등급의 출력이 달라도 같은 BT끼리는 배터리 네. 자가 동시 피팅할 수 있다. 가능해요, 사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13키랑 31도 가능하고 네. 나이나 루미티 같은 경우에서도 네, 오늘 제가 맡은 세션은 루미티 3.0, 루미티 신제품과 저희 프로덕트 제품의 내구성과 안정성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고장에 대해서 좀 염려가 많으신 분들은 오데오 라이프 제품을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급이 같고 배터리 타입이기 때문에 동시 페어링에서 동시 조절이 가능합니다. 배터리식 제품인데요. 저희가 충전식에 탑재되는 모션 센서라는 칩셋이 배터리식에는 탑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란색 박스층 모션 센서 히어링과 탭 컨트롤 두 가지 기능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P68 등급의 최고 등급이 8이라는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IP68 등급의 타사 제품과 내구성을 비교했을 때 어떤지 한번 테스트. 지금 피팅 공식으로 나약이나 DSA 혹은 저희 공식이